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프랑스어 정수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퀘스트는 계속해서 어린 왕자 책 읽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분 아니고 발췌해서 조금 유명한 부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들으면 아, 이 내용 들어봤는데 아, 이 내용이 어린 왕자 책에서 나온 내용이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발췌해온 부분 쭉 읽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린 다음에 수능에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문법들 혹은 내가 공부했을 때 복습을 위해서 제가 수능 범위에서 나오는 문법들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Le petit prince. Bonjour, dit le renard. Bonjour, répondit poliment le petit prince qui se tournera mais ne vit rien. Je suis là, dit la voix sur le pommier. Qui es-tu? dit le petit prince. T'es bien joli. Je suis un renard, dit le renard. Et viens jouer avec moi. Lui proposa le petit prince. Je suis tellement triste. Il eût mieux valu revenir à la même heure, dit le renard. Si tu viens, par exemple, à 4 heures de l'après-midi, dès 3 heures, je commencerai d'être heureux. Plus heureux avancera, plus je me sentirai heureux. 자, 요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부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불어 배우신 분들, bonjour, 인사말인 거다 아시겠죠? bonjour, 안녕, dit le renard. renard는 여우라는 뜻이에요. 안녕, 여우가 말했습니다. 안녕, répondit poliment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가 예의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répondre, 대답하다라는 단어고요. 근데 어린 왕자는 qui se tournera mais ne vit rien. 뒤를 돌았지만 아무것도 볼수 없었대요. Je suis là. 나 여기 있어. dit la voix.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Sur le pommier. 사과나무 아래에서. Qui es-tu? 너 누구야? dit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Tu es bien joli. 너 정말 예쁘다. Je suis un renard. 나는 여우야. Dit le renard. 여우가 말했습니다. Viens jouer avec moi. Lui proposa le petit prince.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놀자. 그가 어린 왕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Je suis tellement triste. 나는 너무나 슬퍼. 라고 여우가 말한 거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살짝 뛰어넘었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여우와 어린 왕자가 서로 대화를 해서 친해지는 약간 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수능 범위에서 혹은 초급자가 읽기에는 약간 어려워서 제가 뛰어넘었고요. 마지막 부분도 약간 어렵기는 한데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한 구문이라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Il eût mieux valu revenir à la même heure, dit le renard. 여우가 말하기를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게더 나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Si tu viens, par exemple, à 4 heures de l'après-midi, dès 3 heures, je commencerai d'être heureux. 만약에 너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Plus heure d'avancera, plus je me sentirai heureux. 시간이 점점 갈수록 나는 점점 더 기쁠 거야. 라고 해서, 너가 만약에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기쁠 거고, 3시부터 4시에 시간이 다가갈수록, 4시까지 시간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기뻐질 거야. 라고 해서, 어린 왕자에 대한 애정이 그런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3시부터,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기쁠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막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는 공부한 내용을 약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인사말 아실 거고 자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may라고 하는 연결어이긴 하지만 문장과 문장, 구와 구, 단어와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거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지만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단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본디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본드 대답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난 건데 해본드라고 하는 원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이 동사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원형은 에트 동사, 동사이고 무엇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보고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자, 첫 번째 문장 끼에듀라고 하는 거 보시면 끼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서 도치가 돼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끼에듀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누구라는 의미의 의문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니라고 하는 거는 말하다, 니흐라고 하는 동사죠. 니흐라는 동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뒤에 미안 줄리. 자, 이것도 예를 들면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미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는 수식어구여서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설명보다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줄리 너 예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에트 동사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에트 동사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원형을 알아두시고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장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에트 동사가 주어의 속성을 조금 나타내줄 수 있는 동사입니다까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되게 예쁘다, 되게 비아줄리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나는 여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문장 아마도 공부를 하면서 Je suis étudiant. 나는 학생입니다. 이런 문장에서 비슷하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의 속성 나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거 계속해서 에트 동사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단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에 놀다 라는 단어라는 거 그리고 위앙 venir 오다 라는 단어라는 거 그래서 나랑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고 avec moi 뭐 자주 나와서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전치사와 강세형 인칭 대명사는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개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도 être 동사 사용되어서 주어의 상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외로운 여우가 매우 슬픈 여우가 되게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면 한번 볼 텐데 여기서는 많은 걸 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숫자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가 남아있고 트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 4, 1부터 10까지는 이렇게 중얼중얼중얼중얼 외우시고 프랑스어의 숫자는 1부터 16까지 완전 불규칙이에요. 그리고 17부터 그 다음에 99까지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 함께 기초 문법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보시고 나온 김에 숫자 한번 복습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여기서도 단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흐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이고
commencer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얘만 빼면 원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다라는 뜻이고 heure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약간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시간이라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래서 heure 이런 식으로 시간은 heure, 행복한은 heure 이런 식으로 발음이 어려우니까 연습 자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왕자 세 번째까지 읽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다음번까지 해서 총 어린 왕자 네 번 읽어보는 기회 가질 것 같고요. 어린 왕자 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불어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발음 연습을 위해서라도 일부분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번 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 아비앙토!